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 원해요. 시간 약속 9시 30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전심으로 함께해요.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기쁨의 그날에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해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Do it.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인과 내기여 구원자 비나 내가 성소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니 주와 같은 분 없으니 내 기쁨 대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일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일수든말 미션으로 사복음서를 읽고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같이 말씀으로 마음의 힘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날씨도 선선해지고 하늘도 맑아서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주님 닮은 가을이라는 제목인데요. 주님 주신 가을바람, 주님 주신 가을 온도에 감사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여름과 또 다가올 추운 겨울 사이에 있는 가을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가을에 지난 여름의 장마와 무더위와 코로나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포근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에서 앞으로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용기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따스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요 많이 듣나요? 가요를 들어보면 예전부터 대부분이 이별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 노래의 이유 대부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슬프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프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별 노래, 그리고 가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고 또 이별에 아파하지요. 또 드라마에도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리모컨을 돌리다가 어떤 드라마를 잠시 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방영했었던 드라마의 재방송이었어요. 어떤 엄마가 아들 두 명과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정성껏 불고기를 만들어서 식탁에 내놓았어요. 남편은 이 불고기를 맛을 보자마자 어떻게 불고기에서 이런 맛이 나느냐고 엄마에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들의 반응이 좋기를 바랬는지 계속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 불고기 맛이 어때? 아들, 불고기 맛이 어때? 그런데 두 아들은 모두, 네, 맛있어요. 하면서 엄마와 눈도 안 마주치고 계속 밥만 먹으면서 말하는 거였어요. 실망하고 있는 엄마에게 이 아빠, 남편은 계속 옆에서 말해줬어요. 이 불고기 왜 이렇게 맛있느냐고. 그런데 그 아들 두 명은 여전히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먹기만 하죠. 그때 엄마의 표정은 차츰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아빠한테까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만약에 엄마의 사랑이 온통 아빠에게 가 있다면 즉, 남편에게 가 있다면 자기 아들들이 맛있다고 하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온통 두 아들에게로 가 있으니까 남편이 아무리 옆에서 칭찬하고 잘했다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해도 엄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엄마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조금은 친절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어주는 말 한마디, 대화 한 번이라도 정답게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을 두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다른 부인인 브린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닛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결혼을 한 부부들은 아기를 원하고 아기가 안 생기거나 또는 유산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옛날에 모든 여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기를 낳았느냐 못 낳았느냐 한 가지였던 그 옛날 옛적에는 어땠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녀가 많은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기준에서 한나는 누가 보기에도 얼마나 복이 없는 여성으로 보였을까요? 그것도 남의 집 자녀들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다른 여자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은 날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후협하는 고통을 느끼게 됐을까요? 게다가 브닛나는 자기가 자녀 많은 것으로 인해서 한나를 격분시키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가지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 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분인나는 자기가 가진 그 자녀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가지지 못한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왜 분인나는 한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 분인나가 한나처럼 자녀가 없어서 속상하고 마음 아픈 사람이었다면, 즉 자녀들에게만 마음이 있고 남편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한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격분시키며 살았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씩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그러니까 하나씩이면 두 개씩 이렇게 갑절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엘가나 마음에는 온통 한나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너는 왜 자녀를 낳지 못하느냐고 구박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나를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늘 한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많은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의 마음이 온통 남편 엘가나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 자신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고 한나에게만 마음이 기울어 있으니, 분인나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즉 자기가 가진 자녀들의 숫자를 가지고 한나를 공격하며 그 마음을 풀어나간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나의 마음이 엘가나에게로 향하지 않고 자녀가 많은 분인나와의 비교를 통해서 아직 없는 자녀에 대한 고통으로 향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지옥이었죠. 또 분인나의 마음이 엘가나에게로 향하는데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에게만 가 있으니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인나의 마음도 역시 지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가나는 어땠을까? 자신이 사랑하는 한나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많이 있는 분인나만을 바라보느라 남편이 주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편의 사랑으로 기뻐하지도 않고 만족을 못해요. 그럴 때 남편인 엘가나의 마음도 역시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별것 아닌 것으로 또는 아주 시시한 것으로 여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너를 갑절이나 사랑한다고 하셔도, 너밖에는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네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분인나를 향하여 있는 한, 또는 아직 내게 없는 그 무언가를 향하여 있는 한, 또 날 괴롭히는 누군가 또는 그 무언가를 향해 있는 한, 우리 마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분인나 때문에 또는 나에게 아직 없는 자식 때문에 그저 너무 괴롭기만 한 거죠. 오늘 여기서 엘가나도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는 한나에게 열 아들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나가 엘가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처럼 엘가나, 남편 엘가나도 한나에게 그런 귀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너무 괴롭고 옆에서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남편 엘가나에게도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너무나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때론 너무나 시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 아들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실까? 아니,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수없이 많이 합쳐놓아도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 주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공격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겠다 한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귀히 여기며 감사했는가? 혹시 옆에 계신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음성에 귀를 막거나 시끄럽다고 짜증낸 적은 없는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한나는 정말로 분인나 때문에 또는 자신에게 아직 없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기만 한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9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제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실로에 가서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옆에서 보기에는 술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당시 제사장 엘리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에게 말하기를 왜 이렇게 술에 취해 다니느냐고 포도주를 좀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10절부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러나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면 제게도 아들을 주셔서 제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라는 뜻일까요? 아들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는 뜻일까요? 분인 나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 아들 한 명을 내게 더 달라 아니면 더 많이 달라라는 뜻일까요? 더 이상 세상 속에 조롱거리 되지 않게 그들이 가진 건 나도 좀 갖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일까요? 만약 그런 뜻이었다면 아마도 한나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이 기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주는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들을 절대로 다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셔서 아기를 낳게 되자 그 아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아기가 젖을 떼자마자 즉 약 3살경에 그 아기를 그대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받은 이 아들을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역시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응답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한나의 마음에는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으로 받고 또다시 그 응답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자책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하지 못했으니 못났다고 자신을 자책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계속 불안해하며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나요? 한나는 기도했어요. 한나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스스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소중한 존재를 내 거야 소중해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렸어요. 우리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 모양일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사무엘을 한나에게로 데려다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무엘 자체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혹시 사무엘을 안 주신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괴로워하는 삶을 멈출 수 있겠죠. 실제로 한나는 아직 사무엘을 응답받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다그치며 지적했을 때 한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자라 그런 것이니 나를 악한 여자로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엘리가 그러면 평안히 가라 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러자 한나는 아직 기도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거나 분인 나의 공격에 또 괴로워하는 일들을 완전히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사무엘 자체에게만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더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단절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없음으로 인해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원하는 여러분을 그 품에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 원하실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사무엘에게 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주신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그것을 분인 나와 싸우는 무기로 사용할 건가요? 아니면 아무런 무기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어나가고 싶은가요? 우리는 매순간 이런 결정 앞에 서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주실 어떤 다른 것을 원하는가?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하는 것 말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또는 하나님을 내 자랑의 무기로 삼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닌 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만을 탐내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인 나와 싸우느라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못하거나 분인 나와 싸울 무기 같은 자녀를 구하느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진 않은가, 이것도 역시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무엇이 아닌 우리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돈이나 시간이나 봉사나 선물보다도 우리의 마음, 그 하나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은 더 이상 분인 나의 대적에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단단한 성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비웃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언제라도 상하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들이 맛있다고 하지도 않는 불고기를 날마다 해내느라 힘 빠지는 엄마처럼 늘 바쁘고 힘쓰고 애쓰고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공허함을 가지고 사는 것과도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비난하고 조롱해도, 때로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그래서 눈물이 날 때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공격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과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욕심으로 상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한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세상의 모든 분인나의 공격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사랑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중등부의 모든 지체와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f us all, little one. If this is indeed the will of the council, then Gondor will see it done. Here! Mr. Frodo's not going anywhere without me. No, indeed, it is hardly possible to separate you, even when he is summoned to a secret council, and you are not. Oi! We're coming too! Send us all tied up in a sack to stop it. Anyway, you need people of intelligence on this sort of mission, quest, thing. Well, that rules you out, Nick. Nine companions. So be it. You shall be the Fellowship of the Ring. Right. Where are we going?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더 아끼고 믿고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가정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꼭 가정예배 인증샷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예배 인증샷을 꼭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로 인정됩니다. 금강교회 제자학교 꿈이 깃든 나무 10기가 9월 19일 토요일부터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 주보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꼭 신청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기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필사노트의 안내문에 따라 스스로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11월에 제출해주세요. 하루에 10절씩만 적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승리하세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서로의 거리도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중등부가 되길 원해요. 교회 재척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가 8월 17일에서 9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9월 24일 점심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얼굴에 은혜의 빛이 가득한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